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복된 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아, 그 사람은 참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었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죠.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요. 아, 나는 사랑이 많아요. 나는 내 자식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일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사랑해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받는다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일어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의 방식에 대한 문제죠. 제가 얼마 전에 오카는 목사님 어떤 설교문을 하나 보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오카는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세수대에 물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실 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물이 한 80도, 100도 넘는 물이었다면 제자들이 사랑을 느꼈을까요? 한겨울에 차가운 물을 가지고 발을 닦았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졌을까요? 아니, 발을 닦는데 물도 없이 맨살을 비비면서 아프게 비비고 있다면 그 발을 닦는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졌을까요?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가,